660을 이용해서 대형 튤립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튤립의 가운데 홀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350을 이용해서 같이 꽃잎을 만들어 봅니다. 350 코랄 끝부분을 잘라서 약 12cm 정도 방울만 풀어줍니다. 660 핑크를 적당한 사이즈로 풀어줍니다. 350과 646 트위플을 함께 묶어줍니다. 350을 646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안에 넣은 상태에서 안쪽에 매듭 지은 부분을 잡아줍니다. 뜨거운 자리를 틀리지 않도록 요술풍선을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660 뒤에 바람을 빼서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일곱 라인 그늘을 절반 정도 접은 다음에 풀어줍니다. 4cm 방울로 보리방울 5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중심 포인트에 매듭 지은 부분을 걸어주면 됩니다. 걸은 매듭이 빠지지 않도록 보리방울을 2개를 서로 자리에 바꾸면 됩니다. 연결한 후 660은 짧게 잘라 정리하면 됩니다. 대형 튤립꽃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만든 대형 튤립꽃을 한 송이 포장으로 완성을 해보셔도 되고요. 꽃다발을 만들 때도 이용해보세요.